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스로 약속의 자녀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반문입니다. 이 질문은 할례와 율법과 음식 및 절기 규정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되는 특징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같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는 혹은 자신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특권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서 9장의 첫 단락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약의 사례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주권이 불의한 일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궁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근거는 공의가 아니라 궁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증거가 아니라 궁휼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 그 우상숭배에 빠진 광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곡하게 중보 기도했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교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보내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로운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신 그 단언하여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그 선에서 나왔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는 것이기에 그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그 자신의 뜻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최고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그 자발적인 작정에 돌리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자기의 긍휼을 베풀 것을 작정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한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모든 외적인 원인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가 입증하고자 한 것, 즉 하나님의 긍휼은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또 말하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원하다 다른 박질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서 구원이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궁휼에서만 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은 모세와 대조적인 자리에 있었던 애굽 왕 바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7절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하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인용한 말로서 세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분이 아니며 인간의 잘못은 모두 인간 자신의 근원적인 부패함에 기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목이 고든 바로가 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바로의 사례와 더불어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또다시 던지며 답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홉 차례에 걸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끝내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셨다면 그 책임을 바로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문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선언을 또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왜내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불평을 할수 없는 것과 같이 어찌 창조주의 하시는 일에 피조물이 불평을 할수 있겠느냐는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그 얕은 지식 수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며 깊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평하거나 감히 말과 말부 할수 있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논증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죄인에 대한 형벌은 기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강조적으로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의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즉 자비와 궁휼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는 로마서 3장에서 논증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중간 지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우리 모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특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아우성치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하신다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와 관용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궁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그 달려감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궁일의 부르심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그 우월한 것들이 특권이 되어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의 문을 닫거나 더 넓게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구원의 문도 열수 없음을 인식하고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